이번 영상 프리뷰는 리버풀입니다. 네, 우리 홍철이랑 예, 네. 함께 하고요. 네. 지난 시즌 보면서 좀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리버풀 그냥 팬으로 갖다 버리고 싶었죠, 진짜. 했는데 후반기 때 그래도 리그 7연승 하면서 네. 3, 2, 2, 3, 3, 2, 4, 1 이런 전술로 바꿔주면서 이제 상승세를 탈 때는 기분이 좋았죠. 근데 결국 뭐다?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갔다. 아, 이게 크죠. 그러니까 이거 일곱 네. 시즌 만에 못 가는 거죠. 쭉 맞아요. 가다가 그죠. 클롭의 네. 부임 첫 시즌 이후로 처음이고요. 이 원인이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 1차적인 원인은 항상 이 스쿼드에 네, 있습니다. 맞아요. 보강 포인트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미리 챔스 우승하고 난 다음에 미드필더 보강 한두 자리 하고 뭐 리그 우승한 다음에 센터백 보강하고 했으면 2020-21 시즌도 리그 우승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차근차근 차곡차곡 구멍이 나 있는 혹은 뭔가 위험해 보이는 포지션에다가 보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클롭이 선수들을 본인 선수단의 선수들을 너무 아끼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렇게 좀 안 좋거나 좀 노쇠와 기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응이 안 좋다, 좀 대응을 안 했다라고도 볼 수 네,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스쿼드의 문제, 그리고 그 스쿼드 문제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는 구단의 지원을 안 하는 FSG의 문제, 네, 그렇죠. 2차적으로는 또 이런 클럽의 성향의 문제도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2차적인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간 2차적인 원인은 스쿼드 다음으로 가진 자원의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다는 걸 아는데도 네. 좀 중반기까지 계속 무리하게 같은 전술을 좀 구사했던 윌겐 클롭 감독의 책임도 있죠. 4-3-3 형태의 전술이 더 이상 구사되지 않는다는 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전술이 이제 중반기까지 그 부진이 이어지는 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게 결국 이번 지난 시즌 리그 5위로 떨어지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후반기 반등하면서 연승 쫙 달렸어요. 그때 알렉산더 아놀드가 그러니까 가장 리버풀의 후반기에 기억나는 거 알렉산더 아놀드가 전반기 수비 쪽에서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폼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후반기에는 살짝 이제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좋아졌죠. 오히려 그러면서 수비 부담은 덜고 예. 미드필더 시프트 예, 거기서 이제 본인의 킥력이 확실하게 구사가 되면서 야 아놀드 볼 잘 찬다. 잘 차지. 느낌을 다시 한번 받으셨을 예. 거라고 생각하고요. 6월 A매치 두 경기이긴 했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그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아놀드를 선발로 썼는데 중앙 미드필더를 아예 썼어요. 4-3-3의 중앙 미드필더. 예. 거기서 두 경기 주전이었거든요. 아놀드가 아마 이번 이 포지션 위치의 변화를 계기로 어쩌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다. 풀백은 아니지만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로 이건 어떻게 보면 리버풀에게도 아놀드에게도 꽤나 큰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후반기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올 시즌에 대해서 기대감을 네. 전반기보다는 좀 가져갈 수 있는 지난 시즌의 후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인앤아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맥듀오 데리고 왔어요. 네. 소맥을 샀고요. 예. 그리고 아웃이 좀 많죠. 브레멘에게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케이타를 데려가셔서 아, 뭐 감사할 것도 없죠. FA죠. 예. 예. 브레멘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보다는. 예. 그리고 브라이튼 예. 제임스 밀러 체인벌린도 FA, 라이프치히로 임데르가 뭐 파비오 가르바요 이 정도가 이제 주요 아웃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주목되는 건 레전드 페르미누는 박수를 받고 떠났고요. 파비뉴와 헨더슨이 예, 마찬가지로 박수를 받고 떠날 만한 레전드들인데 근데 약간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진 네, 느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페르미누는 이미 지난 시즌 말미부터 이제 떠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쵸? 파비뉴와 헨더슨 이탈은 아마 리버풀 보드진이나 내부적으로도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사우디 쪽에 제안이 오고 두 선수 다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나갔죠. 이건 아마 리버풀도 예비를 못했을 것 같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소맥 영입생들의 부담이 순식간에 좀 커진 시즌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보강 포인트는 두 포인트인데 하나는 센터백 마틱과 고메즈 주전이 아닌 센터백들에 대한 여전히 못 믿어온 기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파비뇨가 나간 다음에 지금 보강이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라비아에게 결국 비드 금액을 맞춰서 제의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기는 한데 라비아가 온다고 해도 워낙 어린 자원이고 여전히 빅리그 빅클럽에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비형 미드필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변수가 있다. 그리고 아직 라비아 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네, 보강 없이 뭐 메갈리스터를 3선으로 예. 내려서 쓴다거나 아니면 뭐 바이세티치를 좀 더 주전으로 올려서 세우거나 등등의 커티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기용법으로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시즌 내내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모양새인데 어쨌든 3선에 대한 변수도 지금 이적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뭐 형철이가 이제 리버풀 팬이다 보니까 좀 걱정하는데 저는 바스티치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할 거예요. 커티 선수는 후반기도 좋았고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아니 수준이 달라.
맞아요. 진짜 한 두 수위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레벨이 달라요. 예. 확실히 1군에서 그래도 나름 후련도 많이 하고 달라 확실히. 예. 심리적인 어떤 여유이자 경험에서의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상 라인업 보니까 바세티치를 아예 올려뒀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3선이 없으니까 티아고를 세울 수도 있는데 티아고는 제가 봤을 때 알아서 빠질 거라서 그냥 그냥 부상도 있고 예. 티아고는 예상 라인업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기분 나쁘면 지금 주전도 계속 뛰든가. 너무 대단하고 좋고 나오면 네. 잘하는 선수는 맞지만 봐주는 거 한두 시즌이지 네. 지금 너무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자리는 사실 바이세티치를 일단 세우긴 했는데 커티스 존스가 사실 내려서 이렇게 뛸 수도 있고요. 3선에서.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다름 스타트전을 보니까 또 맥칼리스터 선수를 3선에 실험을 하더라고요. 3선 없이 지금 여러 선수 기용법을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프리시즌 동안 가장 많이 쓴 방식은 소보스라의 왼쪽에 맥칼리스터 오른쪽이기 때문에 일단 예상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예, 바이세티치가 좀 성장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즌에 상승세를 이끌었던 3-2-4의 전술, 3-2-2-3 전술과 똑같이 이번 시즌도 출발을 할 것 같은데 2선 주전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커티스 존스, 헨더슨이 아니야 아마 소보스라의 맥칼리스터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3선 역시도 바이세티치 아노이드 그래서 지금 중원에 세 자리가 바뀌어있는 예상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중원에 소보살라의 맥칼리스터 있고 그 밑에 바이세티치 아놀드면은 중원 숫자가 이제 4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전술의 특징은 그래서 예. 중원에 4명이 이른바 사각형 박스를 만들어서 수쪽우위를 중원에서 만들고요. 수쪽우위가 중앙에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4-3-3을 쓸 때처럼 너무 측면 풀백에게만 의존적이지 않고 중앙에서도 패스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백 공격의 핵심이었던 아놀드가 킥 좋고 전개 좋은 아놀드가 측면이 아닌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더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다양한 전개에 관여할 수 있다는 거. 네. 아놀드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는 게 보여졌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놀드를 프리롤처럼 쓰면서 전진시킬 땐 전진시키고 중앙에 머물 땐 머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클록 감독의 역할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전진 배치는 두 명. 지난 시즌 기준으로 이제 커티스 존스와 조던 앤더슨이 박스 타격에도 가담을 하면서 네. 전방의 숫자를 늘려주는 것도 이 3-2-4의 전술의 핵심으로 볼 수 있고요.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 부담을 덜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센터백에 코나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센터백 두 명보다는 세 명 있는 게 나아요. 이 과정에서 왼쪽 풀백 전진을 또 잘하는 로버스니 어쩔 수 없이 전술상으로 센터백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놀드에 대한 뒷공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후방에는 이렇게 백3가 배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종 로버스는 왼쪽 공격에 관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하기도 하고요. 학포가 최전방에 나오면 가짜 9번, 보이스 9. 누네스가 나오면 진짜 9번답게 바로 침투 혹은 본인의 또 장기죠? 왼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대각선 들어가는 네, 그런 네. 침투를 할 겁니다. 두 네. 선수 최전방에 따라서도 이렇게 전술의 형태는 좀 바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밸런스적으로 보면은 되게 비대칭적인 상황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밸런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비대칭이 맞아요. 예. 왜냐면 아놀드의 위치만 보더라도 그렇지. 일단 풀백이 비대칭이고 로버슨이 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아놀드와도 또 비대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3-4-2-1, 3-2-2-3 뭐 이런 전술이 선수들이 그때그때 스위칭을 할 때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딱 봐도 수비 숫자 변화, 공격 숫자 변화가 복잡하니까 이게 쉬운 전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적생들의 활용법인데 그래. 소보스라의 왼쪽에 맥칼리스터 오른쪽이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문제가 뭐냐. 왼쪽은 일단 로버슨이 왼쪽 센터백이지만 뒤에만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전진해야죠. 로버슨은 전진을 해서 그렇지. 킥도 뿌리고 오버래핑 속도도 가져가지고 해야 돼요. 로버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왼쪽 윙에 있는 지우고 조타 혹은 루이스 디아스 침투 많이 가져가죠. 당연히 공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왼쪽에 좀 밀집돼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소보슬라이예요. 네. 근데 소보슬라이도 라이프치 때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타격을 하는 스타일인데 디아스 아니 조타 올라가고 왼쪽 센터백 로버슨도 오버래핑해서 올라가고 근데 소보슬라이가 안 올라갈 수 있나요? 소보슬라이도 올라가야 뭔가 나오잖아요. 어중간한 위치에서 프리시즌 보니까 뛰고 있더라고요. 뒤에 내려가 있으면 소보슬라이가 원래 압박을 잘하는 선수지 뭐 3선 옆에서 커버하거나 수비하고 뭐 이런 선수는 아니니까 왼쪽 뒤를 받치는 선수가 아닌데 그거는 맥칼리스터가 더 잘하잖아요. 예. 여기 맥칼리스터 아르헨티나 대표팀 보면 왼쪽이 더 오른쪽보다 익숙합니다. 왼쪽이 더 나아요. 근데 막상 그걸 더 잘해줄 수 있는 맥칼리스터는 오른쪽에 전진 배치를 시켜서 소보슬라이보다 더 올라가 있고 오히려 전진해야 잘할 수 있는 소보슬라이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가 돼서 로버슨 혹은 조타 혹은 디아스의 성향 때문에 괜히 본인이 뒤쪽으로 내려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물론 지금 오른쪽으로 나와도 좀 겉돌긴 해요. 네. 본인이 팀 적응이 아직 안 된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왼쪽에서 쓰는 거는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지? 어떤 조합을 꿈꾸는 거지? 로버슨, 소보슬라이, 조타 혹은 디아스의 조합이 과연
시너지가 날까? 아직까지 프리시즌에는 저는 그 실마리는 못 찾겠거든요. 이게 그러네. 문제가 저희가 이제 밸런스로 시작을 했는데 뭐 밸런스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선수에게 온전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짝 팀 쪽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희생해야 되는 룰을 좀 주는 건데 그게 전체적인 합으로 봤을 땐 이게 시너지가 맞냐 이건데 맞아요. 지금은 영입생이니까 더 의심이 들긴 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선수면 덜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난 시즌도 뭐 다윈 누네스 같은 선수들 학포도 처음에는 윙으로 쓰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영입 직후에 뭔가 쓰임새를 확실하게 빠르게 찾지는 못했어요.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저는 그렇게 체감을 하는데 이번에도 자칫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 길어지잖아요. 지난 시즌 꼬인 아는 거예요. 입중계 이것도 이에 하면서 양치 칫솔 던지고 이런 그림이 나올까봐 지금 개막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예, 벌써부터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에이, 또 선수들 잘하고 클럽 감독이면은 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걱정은 해야 돼요. 리버풀 일단, 리버풀 걱정을 하는 겁니다. 프리시즌 보니까 어땠어요? 어디가 좀 약점이었어요? 아 바이에른 뮌헨 전 보니까 솔직히 네. 경기 졌잖아요. 네. 근데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가 좀 공격수던 공격수가 있었으면 그거는 미네네 걱정 내주는 거예요. 여섯 골 일곱 골도 날 수 있는 경기였어요. 아, 리버풀이 그 전술 문제가 좀 컸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술의 공수 밸런스가 안 맞는다. 맥칼리스터랑 수브스라이 기용법도 문제지만 아직도 중원화 압박할 때 중원 사이 간격이나 선수들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아놀드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발생되는 후방의 부담도 너무 커 보이거든요. 이거가 가장 프리시즌 동안에도 보여줬던 약점이고 이건 지난 시즌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력이 좀 아쉬워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학포라든가 뭐 뉴네즈 선수도 더 터져야 되고 이제 공격적인 모습 득점에서의 활약을 좀 기대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수비랑 중원 얘기했지 공격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공격은 걱정 없다. 공격은 지금 프리시즌 보면 좋아요. 선수들 폼도 좋고 뎁스도 좋고 다들 우수한 기량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골은 진짜 걱정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확신하거든요. 근데 밸런스가 제일 변수죠. 역시 밸런스. 중원 간격 문제 해결해야 되고 주전 수비진에 대한 의존도가 크거든요. 코나테 반다이크 안 다치고 계속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좀 재밌게 볼 만한 포인트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반다이크 치고는 좀 아쉬운 시즌이었죠. 중원의 보호를 너무 못 받다 보니까 과부하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은 반다이크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원의 수비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반다이크도 반다이크답게 저는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부상 여파로 반다이크가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2021-22 시즌도 잘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팀 정상화가 중원에서 빠르게 수비 밸런스에서 빠르게 필요하다고 보고 다윈 누네스의 2년차는 어떨 것이냐 저는 근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즌 때 폼은 좋았고 바이에른 뮌헨 전에 오게티가 있었는데 뭐 한 경기만 실수하면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저는 늘 누네즈 얘기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툴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더 나아질까? 왜냐면 지난 시즌 좀 내려갔다는 평이 좀 없잖아 있었으니까 김민재 선수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올렸거든요. 제가 스토리인지 게시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선수 모두 버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버프 받아서 좋은 기운들 서로 나눠 갖기를. 둘 다 너무 좋은 선수니까. 그리고 살라는? 살라는 걱정 안 해요. 진짜 살라말로 걱정 안 되는 선수예요. 물론 진짜 대단한 선수다. 페널티킥 실축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난 시즌 왜 이렇게 많이 놓죠? 그 풀럼전이었었나? 그 본머스전. 본머스전이었나? 야, 본머스전 그게 첼시 티켓 날려 쳐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판에 그거. 근데 살라가 그 전까지 해준 게 있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프리미어리그 킹 살라의 건재함이 여전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예상 순위 얘기하죠. 6위. 6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시즌 프리뷰 쭉 하면서 챔스 티켓을 뭔가 다 양보하는 느낌이었는데 리버풀도 그렇습니까? 6위예요. 네, 6위고 아마 FA컵 근데 진짜 운 나쁘게 FA컵이랑 리그컵을 만약에 UEFA 대회에 대한 진출권이 없는 팀이 우승을 하면 5위가 유로파 리그 가고 6위가 컨퍼런스 리그를 갈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리버풀이 컨퍼런스 리그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저 프리시즌 반다이크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뭐 밸런스는 언젠가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소보슬라이도 너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맥칼리스터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리버풀 팬이 아니니까 제가 그래도 좀 더 형철이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4위 안 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 들어요. 반다이크 옆에 부상자만 없다면 대신 하나 수비 부상 나오면 안 돼. 그럼 아마 제가 볼 때 코나테 9월 고비거든요. 예. 수비 부상 나오면은 저는 4위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비 부상 없이만 갈 수 있다면은 저는 리버풀은 챔스 티켓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코나테가 9월이랑 10월에 한번 부상이 있을 것 같지. 그리고 마팁이 나왔는데 마팁도 부상이야. 고메즈는 나왔는데 고메즈 기량 부상이야. 기량. 판사 쓸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고메즈 참 좋았었는데. 너무 큰일입니다. 아무튼 저는 우려 속에서 리버풀의 새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